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치매 탈출 넘버원. 일상 속에서 치매를 부르는 나쁜 습관은 무엇일까요? 봉구와 은욱, 두 사람의 식사 시간입니다. 누가 쫓아오듯이 급하게 밥을 먹는 봉구. 반면 식사를 하면서 책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는 산만한 은호. 맛있다. 여러분, 미역 좀 빨리 먹어. 아, 알았어요. 밥을 급하게 먹는 봉구와 밥 먹으면서 딴짓하는 은호. 두 사람 중 치매를 부르는 나쁜 습관을 가진 건 누구일까요? 음식을 씹는 것만으로도 뇌에는 많은 자극이 가는데요. 상대적으로 덜 씹으면 뇌세포가 더 빨리 노화된다고 합니다. 그러므로 급하게 밥을 먹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. 밥 먹고 나서는 커피가 짱이지.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은호. 배 아파요? 속이 많이 쓰린데? 속쓰림을 재산제로 달래는 봉구. 만병통치야. 식사 후 커피 마시는 은옥과 습관적으로 재산제를 먹는 봉구. 둘 중 나쁜 습관은? 재산제에 들어있는 알루미늄은 체내에 쌓이게 될 경우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치매를 유발합니다. 그러므로 재산제를 과다 복용하는 것은 치매를 부르는 나쁜 습관이죠. 그날 밤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듯 엄청난 기세로 코골이를 하는 봉구. 덕분에 은옥 역시 밤을 꼴딱 새우고 맙니다. 면을 취하지 못하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증가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잠을 설치는 건 역시 나쁜 습관입니다. 일상생활 속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치매를 부르는 행동, 앞으로는 주의하셔야겠죠?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? 그 첫 번째는 손을 이용한 놀이입니다. 손가락 운동이나 이런 것도 할 때 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, 뇌의 큰 부분이 자극이 됩니다. 그래서 치매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. 치매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? 나쁘다, TV 소리를 끄고 드라마를 보면서 상상 연기를 해보기입니다. 저 못해. 신이시여, 김봉구 죽이고 지옥 가겠나이다. 관찰과 동시에 추측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뇌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또한 어제의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습관인데요.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를 자극해 기억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술, 담배는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인 것 잊지 마세요.